그래서 세빈이가 이에 오네요.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? 어떤 내용 물건을 설명하는 거예요. 어떤 물건 같 물건을 뭐 어쨌어? 물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뭔가 그 뭐야 그 건물 아니 그 지형물 그래 지형물 같은 걸 설명했어요. 네. 오케이. 그래서 그것은 뭐다 그것은 뭐다 이러고 있죠. 네, 제 말이 그거였어요. 오케이. 그래서 네. It is a hill. It is a hill. It is a hill. 자 단어 밑줄 끌 테니까 뜻을 얘기해 주세요. 그것. 그것. 이다. 어, 아, 이다. 이다. 언더. 있다. 언 있다. 다음에 언더. 언더.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? 비동사. 비동사 뒤에 언덕이 나왔으니까 언덕 있다야 언덕이다야. 언덕이다. 네, 그래서 누가 다. 그것은 언덕이다. 됐습니까? 아. 도대체 얘는 왜 있어야 되는 거야? 언덕이 한 개 있는. 네, 여기 it이라 했죠. 네.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사물이 하나일 때 쓰는 거죠. 네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언덕 무슨 씨야? 이름씨. 네,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 쓸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첫 번째 뭐? 무엇? 네, 어, 셀 수 있나?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먼저 네. 따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셀 수 없으면 그냥 여기 S 붙이는 거 자체가 없어. 네. 물 water 이렇게 쓰지 않는다. 맞아요.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. 맞아요. 셀 수 있다면 그것이 한 개이냐 여러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렇습니까? 네. 이게 문장 속에 무슨 시 쓸 때 조심해야 될 거? 이런 때. 있을 때. 자,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. 문장이니까 항상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고요. 응. 네.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? 비동사. 비동사. 그렇지. 그러면 이젠 a hill. 여섯 가지 질문 중에? 우와.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? What? What is it? What? 그 다음 뭐? Is it? 그렇죠. What is it? 제 뜻은? 저것, 그것은 무엇이니? 어, 그거 뭐야? 그거 언덕이잖아. 바보야. 언덕도 모르냐. 자, 답하기. What is it? What is it? It is a hill. It is a hill. It is a hill. 그리고 it is는 줄여 쓸 수 있는 거 알죠? 네. 줄여 쓰면 뭐가 돼요? It. 반드시 여기 점 찍어야 돼. 점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? 점 안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? 그것의. 이렇게 되버려요. 그것의. 그것의 언덕이다 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하고 싶은 말이. 맞아요. 헤이, 그래서? It is a flower. It is a flower. It is a flower. Flower, 무슨 씨인데? 이름씨. 한 송이, 두 송이 셀 수? 있어요. 있는데, 이시라 했으니까 꽃이 몇 송이야? 한 송이. 이렇게가 있어야 되겠죠. 이 대답 듣고 싶어. What is it? 헤이, 묻고 답하기. What is it? 했더니? It is a flower. It is a flower. 헤이, 그래서? It is a nest. It is a nest. It is a nest. It is a bird. It is a bird. It is a bird. It is a letter. It is a letter. It is a letter. 자, 선생님 뜻을 왜 이렇게 썼냐면 letter만 가지고 letter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편지 라는 뜻도 있고 글자 글자 문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야. 나. 상황에 따라서 편지라고 얘기하는 걸 쓸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It is a stick. It is a stick. It is a stick. 예, 여기 이름씨 등장한 거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 볼까요? Bird. Flower. Flower. 이름씨는요? 네, 이름씨. Hill. Hill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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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. 다예요? 아니, 아니, 더 있어, 더 있어. 얘가 사는 곳. Nest. 한 개 더 있는데. 바꿀 네. Nest 만든 재료. Stick. Stick. 일단. 스티크는 여기 있는데 스티크는 마지막에 말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 한 명 누구지요? 네? 스틱 친구가 말했어요.
스티커 누군지 아니나? 선생님은 머리가 나빠서 이거밖에 기억 안 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근데 문장이 여섯 개니까. 마지막 한 개. 아, 으, 이, 우. 시험 치면서 확인해 보세요. 잘했어요. 나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바로 봐요.